자, 시작합니다. 지금 VTR 바이슨. 일반 바이슨이 아니고요. 바로 터보 바이슨입니다. 터보 바이슨. 터보 바이슨이면요. 변속기가 알다시피 100A짜리. S18소인데 100A짜리예요. 100A짜리.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모터가 2650 KV. 그러면 1:8 거의 잡아 돌리거든요. 어마어마하죠. 그 제품을 바이슨에다 올렸습니다. 바이슨은 사실 10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데 10분의 1은 아니에요. 사실 1대 9 정도 돼요. 1대 9. 예, 1대 9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이런 표현을 애매하다고 표현하는데 이 애매하다는 이 애매라는 말이 일본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본 뭐 나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별론데 애매하다는 말이 일본 말이라는 건 몰랐어요. 애매하다라는 말이. 최근에 지금 뭐 방송에서도 옛날에 코미디에서 애매하다는 표현 많이 썼는데 일본 말인지 몰랐죠. 제가 바이닝까지 보여드릴게요. 바이닝 코드 준비해가지고요. 자, 꽂는 목도 가르쳐드리고. 애매하다. 근데 웃기게도 그 일본어 TV 이게 아니네. 십자가 아니었네. 육각 뜨아. 예. TV 육각 있으면 좋겠다. 하여튼 그 일본어학과 사람들도, 아, 국문학과 하는 사람들이 애매하다는 말이 일본이라는 말을 몰랐대요. 되게 웃기죠. 우리나라 국어하는 사람들이 일본의 애매하다는 말을 한국인지도 모르고 자기들도 대학교 4년 동안 썼다는 얘기죠. 물론 뭐 졸업하던 일반 사람도 쓰고 뭐다 쓰니까 예 그냥 쓰는데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가급적이 안 쓰는데 적당한 표현이 또 없어요. 또 그쵸? 애매하다라는 뜻이 또 그쵸? 잘 봤고요. 윙. 아, 저 윙이 되게 굉장히 탄성있어요. 그러니까는 윙이 휘어지지도 않고 뽀개지도 않고 이렇게 적당히 윙이 탄성이 있는 그런 그 우레탄 윙이라 해야 되나? 우레탄이 지금 좀돼 있습니다. 흔들리면 안 되죠. 자, 그러면은 요거 쇼크도 볼까요? 쇼크도 터보바이스는 쇼크이 그전 쇼크보다 좀더 강성이 좀 뭐냐 그 뭐냐 쇼크의 탄력이 좀 좋아요. 아, 저기 그 쇼크 오일이 좀점더 높아가지고 원하는 그런 쇼크의 반응이 나와요. 자, 볼까요? 자, 원래는 되게 말랑말랑했잖아요. 근데 쇼기 조금, 그쵸, 보이죠? 옛날에 띵, 띵, 이랬거든요? 근데 쇼기, 좀 이게 뭐냐, 쇼기 되게 좋았어요. 자, 앞쇼크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리어쇼크도, 어디 볼까요? 또, 올리면 내려가고, 올리면 살짝 내려가는 쇼크, 그쵸? 자, 쇼기 탁, 그쵸? 옛날에 착, 원래 띵, 이랬거든요? 띵, 이랬는데, 비교 한번 해볼까요, 이거? 비교를 해보면 좋겠는데, 요 차트 잠깐 줘보시겠어요? 여러분,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또, 회원님들이 또 2004년도, 2005년도인데, 지금 이게 2006년도에 나올 거를 미리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 제가 이거 마찬가지로 까는 게 아니고요. 자, 생긴 거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생겼죠? 자, 볼게요. 저거 똑같이 생겼어요. 짠!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 모터 색깔이 틀리고요. 얘는 60A짜리고요. 얘는 그 4셀까지 버티는 거고요. 얘는 2셀 3셀인데 구형 같은 경우는 구형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해요. 아, 또 애매해서 또 쓰네. 미안해요. 이 보시면은 유니버시죠. 돌려보세요. 회원님 바퀴 돌려주세요. 바퀴를 돌려주세요. 보이세요? 여러분 일명 아리랑 유니버셜. 유니버셜이 휘었죠. 덜덜덜 휘었죠. 이게 열 처리 안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 처리 안 해서. 자, VTX 코리아에서 팔고 있는 제품. 자, RC잼에서 수입하고 VTX 코리아에서 팔고 있는 이 제품. 자, DNFC에서 수입한 정품이죠. 자, 똑같은 차인데도 불구하고 유니버셜이 강화 유니버셜이에요. 강화 유니버셜. 열처리 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게 강화 유니버셜이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고요. 그다음에 모터. 그다음에 변속기. 얘는 60A짜리죠. 얘는 변속기 잘못하면 타요. 타는데 얘는 안 타요. 이 변속기는 보다시피 사이즈도 달라요. 옆에서 보세요. 큼직큼직하죠? 오케이. 저 보세요. 얘는 좀 작죠. 얘는 10대1 전용. 근데도 억지로 3셀을 돌리는데 3셀 돌리다가 유니버셜이 휘는 게 2004년도 2014년 버전이고요. 얘는 안 휩니다. 색깔도 약간 틀려요. 검정색으로 해가지고 열처리를 한 제품이에요. 똑같이 생겼죠. 그리고 쇼 아까 쇼 본다 그랬죠. 쇼 볼게요. 쇼. 자, 배터리를 지금 올려 똑같은 조건으로 해야 되겠죠. 똑같은 조건으로 배터리 내리고. 자, 쇼 볼게요. 쇼. 딱 이렇게 되죠. 딱. 그쵸. 얘는 얘도 뒤쪽은 확실히 눌러보세요. 얘보다는 얘가 좀더 쇼기 물르고요. 그다음에 앞쇼크 비교하면 좀 확실히 나을 것 같아요. 앞쇼크 보세요. 착 붙죠. 착 붙죠. 근데 얘는 그러면 얘는 쇼기 얘도 마찬가지. 얘도 쇼기 날랑날랑해요. 그러니까는 이 눌러보세요. 이 쇼기랑
이쪽은 틀려요. 틀리죠? 예. 확실히 틀리죠? 확실히 틀리죠? 예. 인정을 안 하시려면 확실히 틀립니다. 그쵸? 아니 뭐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비교하는데 이렇게 확실한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서버는 같은 서버 쓰는 것 같아요. 서버는 같은 서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세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가 다르다는 거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다시 얘를 내려놓고 자 이제 해볼게요. 저한테 말을 걸어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고맙긴 한데 먼저 좀 이따가 답변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배터리가 있고요. 배터리를 꽂아서 삽질 꽂았을 때 이렇게 띠띠띠 거죠. 그게 수증기를 꽂을 거예요. 바인딩 코드 한번 볼까요? 바인딩 코드. 바인딩 코드 볼게요. 바인딩 코드가 있을까? 바인딩 코드. 아니? 바인딩 코드 준비하세요. 일단 오케이. 이렇게요. 자. 예, 감사합니다. 바인딩 코드 있죠? 자. 1채널 서버 있죠? 서버가 약간 두고 뭐냐? 좀 진한 색깔 서버. 그리고 1채널 검은색 바깥쪽으로 꽂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얘는 2채널 꽂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얘가 3채널 꽂습니다. 3채널. 근데 깜빡깜빡 거리게 만들려면 껐다 켜야 돼요. 껐다 처음부터 해야 되고요. 껐다 키면은 주인을 찾습니다. 주인을 찾습니다. 그렇죠? 그때 자, 조종기 GT3B 조종기는 이제 요거 2채널이죠. 이거. 자, 이거를 껐다 킨 상태에서 얘 버튼 이제 버튼 보이죠? 버튼. 버튼 누른 상태에서 켜요. 딱 키면은 보시면은 이거 색깔이 이제 한 색깔만 나오죠? 그럼 얘를 뺀 상태에서 껐다 키고 얘도 껐다 키면은 좌우 바뀌었다 이거 오른쪽에 바뀌었다 그리고 앞에 얘도 마찬가지로 아 중립이 안 나온 거예요 삐삐 중립이 안 나왔다는요 GT3B는요 여기 보시면 ST가 있고 TH가 있거든요 ST는 좌우고요 얘는 앞뒤 중립 맞춰야 돼요 제가 보세요 삐삐 소리 안 나오게 할게요 여기일까 여자같이 좀 얘가 이렇게 좀 눌러서 맞춰줘야 되네요 성격을 자 이렇게 이거 아니야? 이거? 어? 뭐 이래? 이거 안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럼 다시 껐다 키고 잠깐만요 껐다가 키고 얘 0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0점이니까 이거 0으로 맞춰놓을게요 0으로 맞춘 상태에서 키고 어? 0점이 안 맞춘 이유는 뭘까요?